그런데 이번엔 문재인 후보는 상수로 놔두고 다른 후보들끼리 합종 연횡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따져봤더니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. 유승민 후보를 뺀 사자구도에선 문재인 38, 안철수 32.9%로 오차 범위 내지만 문 후보가 앞섰고 홍준표 8.5, 심상정 4.2%로 나타났습니다. 홍준표 후보를 뺀 사자구도에선 안철수 37.6, 문재인 36.7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고 유승민 6.3, 심상정 3.5%로 나타났습니다. 홍준표 지지층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피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문재인 안철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44.8, 문재인 41.1%로 오차 범위 내지만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. 지난 13일 첫 TV토론에서 누가 제일 토론을 잘했느냐는 질문엔 유승민, 문재인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안철수, 심상정, 홍준표 순이었습니다. 지지도를 감안하면 유승민, 심상정 후보가 선전한 셈입니다. 남은 기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를 물었더니 공약 29.5, TV토론 15.5, 북핵 정세 변화 15.2, 의혹 검증 13.5%였습니다. 후보 단일화와 연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 처리 과정은 10%를 밑돌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